오늘 말씀은 천국의 상과 멸관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멸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나는 과연 천국에 갈 것인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천국에 간다면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 믿음을 잃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예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며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과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미스도스라고 하는데, 품삯, 일당 혹은 보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상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또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상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 크다고 말씀했는데, 그 상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위선자에게는 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의를 행하거나 구제, 기도,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자들을 주님은 위선자라고 하셨고, 그들은 이미 세상에서 상을 받은 것이므로 천국에서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약자를 대접했을 때 받는 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해 보면 핍박받는 선지자나 제자 또는 예수 믿는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접했을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약자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접했을 때 하늘에서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상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사명자의 상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심는 이, 즉 복음 전하는 자와 물 주는 이, 목회하는 자는 각각 그 수고한 대로 상을 받는다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말씀했고, 복음 전하는 사도, 복음 전하는 제자의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4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또 목회자의 상을 말씀했는데,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상인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모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선행상이 있습니다. 선행상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푸는 자에게 주시는 상인데, 이 상은 바리새인들이 선행을 행하되 외식과 자랑을 위해서 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상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신의 자랑과 또는 외식,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할 때, 그때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한 상과 면류관은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에서 격투기를 하는 검투사들 중에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승리의 관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은 천국의 영생이고, 역시 바울이 말한 면류관, 즉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은 영생, 천국의 영생임에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외에 다른 상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 봅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상의 등급이 있을까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갑절의 상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땅 속에 묻어놓았기 때문에 상이 없고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슬피 우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에게 준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의 생명과 은사입니다. 생명과 은사는 따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나 가정, 사회에서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를 자기 자랑이나 재물을 모으거나 인기를 얻는 데 사용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 은사가 많던 적던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과 거룩함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자는 하늘에서 갑절의 상을 받는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을 보면 믿음의 공력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의 집, 믿음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이 곧 믿음의 공력입니다. 사람들은 각각 받은 은사에 따라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믿음의 삶을 세워나갑니다. 금은 금수저이고, 은은 은수저이며, 보석은 다이아몬드 수저이고, 나무나 풀은 흙수저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자나 권력자나 또는 재벌이나 회사원이나 청소부나 여자나 남자나 혹시 거지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주어진 삶 위에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부정한 방법이나 불의함으로 그 위에 믿음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의롭게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세워나가면 바로 그것이 믿음의 상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흙수저를 타고났어도 반드시 믿음의 시련이 옵니다. 부정과 편법, 부적절한 여행, 이와 같은 마귀의 유혹이 오거나 예수 믿음으로 당하는 시련과 환난이 올때그 시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견디고 극복해야 합니다. 시험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하고 죄된 유혹은 피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환난과 비난, 핍박은 견디어내면서 믿음의 집을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 위에 견실하게 지어나가는 자가 공력이 불타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 영혼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자들도 그 중에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급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은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충성 여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은 열심히 불나게 교회 일을 하고 전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말합니다. 은사가 많은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은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 예가 다섯 달란트 받은 자에게 다섯 달란트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도한 열심을 가지고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변함없이, 끝까지 변함없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 신실함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열심을 내다가 나중에는 너무 한꺼번에 힘을 다 쏟아서 지쳐서 신실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상급의 등급을 예시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문화 비유를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6절 말씀에 주인이 한 문화씩 나눠주었는데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기고 다섯 문화를 남긴 종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열 문화 남긴 종에게 열 고울을 상으로 다섯 문화를 남긴 종에게 다섯 고울을 상으로 주고 하나도 남기지 않는 종의 것을 빼앗아 열 문화를 남긴 종에게 상으로 더하여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 비유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의 등급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겨자씨만한 작은 복음 즉 은 한 문화는 백드라크마 백일치 노동자 품삯인데 이 겨자씨만한 작은 복음으로 10배의 복음을 전했으니 10고을 즉 전도지역을 더 넓혀주겠다는 의미라고 어떤 주석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늘의 상급에서 등급이 있는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복음을 더 많이 전한 전도자나 충성한 성도들에게 상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천국의 상급의 등급을 무색하게 할 정도의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오직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이시다라는 믿음으로 거지 중에 산거지로 살다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버젓이 안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 세상에 어떤 유익이나 육체적 이득을 전혀 바라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천국이 상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천국과 상급, 천국은 그냥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에는 이 땅의 교회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 엄청난 은사와 거룩한 능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천국에서 죄 없이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맡기실 텐데 천국의 일들도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셔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천국에서 각각 다른 은사들을 하나님에게서 수여받은 것이 상급이라면 천국에서 은사가 다르다고 불평하거나 나는 좀 모자라다고 전혀 느끼지도 않을 것입니다. 천국은 차별이 없고 공평하며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앞에 선 자나 뒤에서 따르는 자나 아무런 차별도 자격지심도 없이 모두 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협력하여 완전한 선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근거는 사도 바울이 말한 은사의 법칙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완전한 하나님의 지체로 세워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가장 완벽하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이 바로 천국이며 그저 생명이 샘솟고 기쁨과 사랑과 형제가 가득한 곳이 천국이며 이사야가 말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우리 모두 천국을 기대합시다.